안녕하세요. 즐거운 시작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장안에 화제가 된다는 식품이 새로 나와서 사와봤습니다. 바로 햇반처럼 생겼죠? 햇반 아이스크림입니다. 특이한데요. 저도 가끔 햇반을 즐겨 먹는 편인데 아이스크림으로 햇반이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햇반 흰 쌀밥 아이스크림, 그리고 두 번째 햇반 흑미밥 라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이 아니네요. 라이스크림. 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거는 햇반 흰 쌀밥 아이스크림은 찹쌀이 4.9%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햇반 흑미밥 라이스크림은 흑미가 4.1%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별게 다 나오는 세상인데요. 오래 살다 보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기쁨은 남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햇반 흰쌀밥 라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 안주로 사왔는데 와인 안주로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먹어볼게요. 일단 결정적으로 밥이 씹혀요. 안에서 밥이 있는 것 같아요. 쌀밥이, 흰쌀밥 라이스크림, 밥이 안에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밥토리 씹혀요. 네. 저는 설마 했습니다. 진짜 밥이 있을지 몰랐어요. 배고프면 이거 먹으면 되겠는데요. 배고프고 동시에 달달한 게 땡긴다. 그러면 이 흰쌀밥 라이스크림 이거 먹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운동회에 가서 줄다리기를 해도 괜찮을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신기한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햇반 흑미밥 라이스크림, 얘도 과연 그러면 흑미가 있을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보라색인데요. 여러분, 역시 안에 흑미가 있습니다. 밥이 있어요. 벌써 마음적으로 든든합니다. 와, 아이스크림에 밥이 있는데 당연히 아이스크림 속에 있으니까 딱딱하죠.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다가 왜 내가 찬밥을 먹어야 되지?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얘네는, 이 친구들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죠? 아이스크림에다가 쌀을 안에 숨겨둬서 라이스크림이다, 이렇게 햇반. 신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스크림에 밥이 있습니다. 든든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네, 냉동 보관해야 되고요. 뭐 술안주로도, 특히 가벼운 와인 안주로 요 정도 딱 놓고 먹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에요, 아이스크림에 밥이 있다는 거. 자, 이상 햇반 라이스크림 리뷰였습니다.